네, 은평가 프라이스 캡티노의 새로운 차량은 국내 10대밖에 없다는 BMW i8 프로토닉 레드 에디션 차량입니다. 얘는 뭐 여기에도 i8이 각인되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일단은 제일 불편한 게 핸드폰 충전 문제가 제일 불편합니다. 컵홀더는 뭐 이런 거 쓰면 될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면 되는 것 같고, 어저께 아이들도 타봤는데 뭐이 정도거든요? 충분하게 타더라고요. 자, 여러 가지 아이템 중 일단 하나하나 다 영상과 사진을 남겨볼 겁니다. 일단은 오늘은 무선 충전. 지금 카플레이를 할지 터치를 심어서 세탑을 달지는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. 손이 안 닿아요.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저 모니터 손이 안 닿아서 터치가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. 그래서 지금 카플레이를 쓸까? 또는 저희는 또 메인폰이 또 안드로이드라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핸드폰 거치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게 조금 저 안쪽을 열어야 돼서 그걸 한번 해결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브로드 거치대가 여기에 틈으로 해서 이렇게 굵어 와요.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. 네, 잘 걸렸죠? 이 차는 레드 에디션이라 여기가 카본이고요. 그다음에 여기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핸드폰 거치하기가 힘들고 컵홀더가 좀 불편하죠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로딧을 설치했고, 이렇게 밑으로 가보면 여기에 시거잭이 하나 또 있어요. 그죠? 여기다가 지금 퀵 차징 되는, 퀵 충전되는, 빠르게 충전되는 소켓을 하나 꽂았습니다. 근데 여긴 카본이네요. 카본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서 마무리해서 핸드폰 한번 걸어볼게요. BMW i8. BMW i8 차량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안쪽에 빠르게 충전되는 소켓을 꽂고 이렇게 배선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브로딧 거치대와 그다음에 이 도넛 형태의 무선 충전기 그리고 대시보드에 붙이는 거치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걸어놨어요. 깔끔하죠?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더 센스 있게 해놓은 게 간혹 이제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다른 폰들 충전할 때 옆에 탄 분들은 또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하라고 하나 더 센스 있게 꼽아서 깔끔하게 이렇게다가 말아놨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핸드폰도 한번 거쳐서 어떠한 형태로 보일지. 이렇게 만약에 진짜 뭐 내비가 잘 보이면 카플레이 안할 수도 있습니다. 메인폰이 안드로이드라.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앰프에 조금 더 투자하겠습니다.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램프가 안 들어와요. 봤더니 누가 예전에 보조 배터리를 달아놨는데 다시 한번 싹 정리하겠네.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거 완전 테이핑도 아니고 그냥 군데군데. 그리고 이 잭을 빼놨어요. 시가잭을. 여기가 시가잭인데 이거 손을 만지니까 잭이 없어.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이렇게 말아놨어요.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겠죠? 누가 했지? 네. 다시 정리하고, 여긴 다음에 한번 싹 뜯어가지고, 네. 캡틴홍 스타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충전기부터. 핸드폰 뒤에 앰플레이트를 이렇게 붙였어요. 그러고 보니까 제 핸드폰도 빨간색이네요. 차도 빨간색의 레드 에디션인데요. 핸드폰도. 빨간색이네요. 자, 어쨌든 엠플레이트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 도넛의 무선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충전이 아주 잘 됩니다. 내비로도 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저희 매장 앞에 주행 테스트 해보고 지금 와서 마지막 촬영할 겁니다. 오늘은 무선 충전기를 달았어요. 근데 이게 지금 핸드폰 놔둘 데가 거의 없어요, 아이팔이. 그죠?
그리고 좀 깔끔하게 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달았습니다. 내비를 지금 원래 카플레이나 그런 거 달려고 했는데 여기 손이 안 닿거든요. 뭐 편하게 운전하고 있으면 터치하기가 전용 터치판 날도 안 나오면 살짝 커요. 근데 좀 깔끔하지가 않아서 카플레이를 쓸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쓰는 거 나쁘지 않고 볼게요. 이렇게 해서 네 이러면 내비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음악도 듣고 유튜브 뮤직이나 이용해서 다른 어플도 이렇게 반반 쓰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충전도 되고 있죠. 네, 지금 무선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죠. 위치도 좋아요. 내비션이 잘 보이는데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의 i8 무선 충전기 작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.